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있으면 고블린 오두막부터 시작해주는 게 좋습니다. 메가 미니언, 메가 미니언 크게 위협이 되진 않는. 그리고 마법사, 마법사 발키리로 막아보겠습니다. 이쪽에 넣고요. 메가 미니언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도 같이 꺼내줬습니다. 엘리트 바바리안, 엘리트 바바리안 방어 잘 됐고요. 뜁니다. 감전이 날라오거나, 오케이. 마녀는 괜찮습니다. 마녀는 괜찮습니다. 1600, 300, 터졌고요. 바바리안, 한 대 맞았습니다. 한 대. 굉장히 유리하죠? 다시 고블린 오두마. 먼저 하나를 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. 프린세스, 프린세스가 아니라 프린스죠. 아, 풉니다. 1200. 오른쪽 타워가 많이 깨졌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지금 오른쪽 방어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요. 메가 미니언이 나왔습니다. 마법사는 지금 아껴주고 있습니다. 마녀가 나왔고요. 한 대만 맞는 게 목표입니다. 한 대! 지금 800 남았고요. 목표도 있네요. 일단은 오른쪽 타운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. 오른쪽 타운 깨진다 보고 지금 타워 두 개 다운이라고 보면 되고요. 메가나이트까지 나왔죠. 일단 로켓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건 깨졌다고 보고 올라오죠. 3000 대 2000이라서 3200 대 2900이라서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. 포그라이드도 날라오고 메가 미니언도 살아있는 상태고요. 3대 3대 맞았고 2900이라 지금 거의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플래시 일바도 있고 매나도 있고 굉장히 지금 공격 카드가 많으신 분이에요. 혼란이 들어오시네요. 2400대 2900 아직 모릅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아, 감전 잘못 썼죠.
하늘에 5초, 4초, 3초, 2초, 1초! 이겼습니다! 3 크라운! 3 크라운으로 이겨버렸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